드라이브 한번 넣어보세요. 드라이브. 뚜기 놓고 해. 근데 이 차가 보라도 달기 전에니까 이렇게 떨진 않았다 이 말이네. 말이잖아. 그 전기선 뭐라는데? 응? 얘 풀터도 못하고 있네. 힘이 넘치네. 이거 근데 보라가 왜 갈았어요? 보라가 아침에? 보라가 고장이 난 줄 알고. 이 차가 이 떨었어? 조금 떨었거든요. 그 조금 떠난 게 얼마큼 떠는 거지? 나는 모르지. 이제 일단은. 이 정도는 안 떨었지. 좀 저는 이제 매일. 근데 차주들은 됐으니까. 차주들은 얘기하기에 이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저 뭐고 정비사 입장에서는 그 정비사가 저도 정비사기 때문에 옹호한 건 아니지만은 작업이 불량 날 수도 있고. 엔진이 고장 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모르지. 일단은 일단 그런데 브로그를 차가 찐빨을 해가지고 브로그 갈았는데 이것도 더 심해졌다. 그건 말이 안 되거든. 그렇죠. 그런데 그걸 인젝트 클린을 하러 왔다. 이건 인젝트 클린 해봤다 돈만 날아가는 거예요. 저는 차주분한테 그냥 돈 받고 해주면 돼. 해주고 뭐가 이상 있습니까? 뭐 원래 그렇네요.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. 나는 왜 돈만 받고 나 차주 인젝트 클린 해달라고 했으니까 맞죠. 근데 이건 엔젝트 크랭크가 될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한 개예요. 뿌락을 잘못 꼽았거나 점막 다 정품 넣었죠. 뿌락을 넣다 보면 뿌락과 접점이 붙어 탁 떨어뜨리는데 이동상에 갖고 오다가
애들이 떨어뜨려가지고 붙는 경우도 있고 정비사가 모르고 하다가 탁 눌리져가지고 이게 접점이 중심점과 접점이 두 개 붙은 경우가 있어. 그럼 차가 꼽으면 차가 찐발한다고.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걸 접지정리 중심형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상은 확인하고 꼽거든요. 꼽거든. 둘 중에 한 개예요. 뿌라가 잘못 꼽았구나 아니면 인증이 죽었구나. 둘 중에 한 개라. 인젝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인젝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상당히 많이 뜬다니까. 제가 차가 벌벌벌벌벌 그러네. 어제 낮에 부산가면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딱 시동해가 딱 가는데 신호 대기함 했어요. 사상했어요. 대기했는데 차가 제가 피해 났는데 덜덜덜 떨더라고요. 이건 안 들었지. 저는 이제 매일 타고 다니니까 알지. 그래, 그건 아마 점화 코일 나왔을 거예요. 예. 차가 달리면 차가 휘발이 없어지거든. 예. 그리고 뒤에 놓으면은 더 많이 떨고요. 뒤에 놓으면 더 많이 떨고. 예, 피해 놓으면 조금 낮고. 낮고. 예. 그리고 딱 스타트 할 때 차가 더 떨지. 덜컹. 뭐가 덜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나가지. 예. 주행하면은 괜찮고. 예. 한데 고속으로 올라가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. 예. 그래가지고. 근데 탄력 붙이기도 힘들고. 예. 어제도 어떤 정도 됐냐면은 우리 겨울에 보면 이거 탁 끄면은 맨 처음에 LPG 저 딱 끄면은 덜덜덜덜면서 주행 꺼진다 아닙니까. 지금은 완전히 꺼지기 전에 신호 아닙니까 그지. 지금 많이 뜬다 아닙니까. 어제는 조금 떨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점화 볼러가 내 생각에는 점화 볼러가 차 좀 이 차를 언제 샀는데요? 한 1년 넘었지. 그래 점화 볼러가 고장이다 제 경험상.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데 갔지. 갔는데 점화 볼러가 호일하고 교환해보자. 해가지고 교환했는데 문제가 없어요. 그래가 아 인젝터 문제 같아.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? 예 점화 호일하고 볼러가는 교환을 했으니까. 교환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, 근데 원인 해결이 안 됐잖아. 예. 떠는 건 해결이 안 됐잖아. 예. 차 좀 이 차 매일 타니까 알잖아요. 예, 알지. 딱 시동 걸어보면 알잖아요. 알지, 바로 알지. 근데 문제 해결 안 된 거잖아. 예. 그럼 작업 불량이거나, 예. 작업이 잘못됐거나, 아니면 엔진이 죽었거나, 둘 중에 한 개지. 엔진이 죽으면 이런 현상도 나옵니다. 나올 수 있지. 그건 압축함으로 재보면 되지. 그래서 이거는 다시 봐야 돼. 다시 오늘 갈았다고요? 뭐라 그래? 예, 한 11시쯤 됐어요. 갈았지. 아침에 사기 전화 한번 드렸다 아닙니까? 그때 딱 교환했을 때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 정비사가 100% 잘못됐다는 거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. 예. 그 사장님도 엔진이 죽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. 엔진이 죽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. 예.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잭 한 개 잘못 꼽을 수도 있어요. 잭. 예. 점화콜 잭이 이중잭이거든요. 안전장치가 있거나 한번 꽂고 그 다음에 뒤에다 클립에 탁 걸리게 돼 있어. 그래 뒤로 빠지질 않거든. 근데 정비사들이 보면 저도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. 꼽았는데 이게 어정쩡한 조금만 덜 들어간 거지. 그럼 딱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. 아 6개 중에 한 개가 한 개라고. 그렇지. 그럼 차가 덜덜덜덜덜덜 이거는 전혀 그 인젝터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 어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건강 그러니까 두 개예요. 예. 지금 가셔가지고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해드릴 수도 없어요. 이거는 예. 제가 다른 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결론은 그거지. 차주분이 일단은 오늘 작업을 했으니까 예. 가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받는 거지. 예. 점검을 받아도 일단 매니폴드 덜 내가지고 뿌락을 점검하고 뿌락가 이상이 없는지 뿌락가 만약에 간격이 이상이 없다 그럼 압축함 재봐야 돼. 압축함요. 압축함 재보고 압축함 또 이상 없다 그럼 그때는 이제 인젝터를 봐야겠죠. 근데 인젝터는 거의 없습니다. 거의 내가 제 정비검사상 인젝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. 저도 이때까지 차를 많이 이거 블로그 계통에서 많이 교환을 해봤는데 보통 블로그 호일로 교환하면 다 이런 현상이 없는데 없어요. 예. 그런 게 있어. 예. 조용해. 자마. 어? 자마 거의 다 자마 콜이 죽기 때문에 예. 거의 자마 콜이 죽거든요. 자마는 조용하다니까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이게 매니폴드가 또 위에 6기통 위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떠들려면 귀찮아. 예,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앞에 거는 재수지. 앞에 거는 안 보이니까. 예, 예. 만약에 플러그 3개밖에 없고 콜 3개밖에 없다. 그런데 갈아야 된다 하면 어떻게 갈아야겠어요? 뒤에 거 3개를 먼저 갈아놔. 예. 왜? 앞에 거는 나중에 부품이 없으면 지금 베라코르 적어도 부품이 없거든요. 예. 부품이 없으면 나중에 갈려면 저거는 묶기야 앞에 거는. 예. 뒤에 게 어렵지. 예. 디펜크가 어렵는 거지. 예, 그래가 안 하는 거지. 일단 이거는 인젝트 클린 하러 오셨는데 아니라 아니라 저는 인젝트 클린 해드리고
돈 받으면 내가 받으면 그래. 차 좀 해달라 했잖아. 예. 어? 차 좀 해달라 했으면 나는 차 좀 해달라 했으면 해준 거지. 내가 진단 내린 것도 아닌데. 예. 맞잖아. 예. 이런 경우도 있다. 그러니까 둘 중이라 정비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엔진이 죽을 수도 있어. 결국 그 그레이지 HD 전화 오셨는데 엔진 중은 엔진. 저는 블럭 불량인 줄 생각했던 거. 일반 실랜더 블럭 다이 됐습니다. 다이. 그러면 그 작업자 불 작업자 그거 불량이 아니죠. 작업자. 그래서 엔진 중은 엔진. 그 딱 블럭이나 이런 거든 테스트 한번 딱 한번 해보면 퍼뜩 할 수 있는데 그걸 놓치셨네. 그래서 어쨌든 해결 그렇게 엔진 수리하는 걸로 네 그렇게 플랜 잡아가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어쩔 수 없지 뭐.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엔진이 죽었답니다. 그랜지 치지. 돈이 얼마야?